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에 입학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여러 교수님들과 학교의 지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교수님들께서 학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교수님들과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체육 전공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양한 스터디 그룹이 운영 중인데요. 저는 이 스터디 그룹을 통해 벌써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2개나 취득하였습니다. 또 스포츠 마케팅 분야의 국가 공인 자격증인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증도 스터디 그룹을 통해 취득하여 2학년을 마칠 무렵 국가 자격증을 3개나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어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며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는 저와 같이 새로운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스포츠학부의 VR 실습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포츠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VR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건강 관리 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에 입학하여 다양한 학생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에 입학하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지난 여름 호주의 여러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여 선진국형 피트니스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 두 명은 영국의 리버풀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영어 공부와 더불어 꿈에 그리던 리버풀 축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참여한 스포츠 인권 공모전에서는 저희 경일대학교 스포츠 학부 학생들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모두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국 배드민턴 대회, 축구 대회, 수상스키 대회 등에서 경일대학교 스포츠 학부 학생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병현입니다. 저는 3학년 때 이제 운동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수 트레이닝과 재활 분야의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 지난 학기부터 트레이닝 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부터 프로 스포츠 선수들까지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직접 트레이닝을 지도해 볼 수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스포츠학부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적인 부분은 MOU가 체결된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무를 갖추고 졸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취업 경쟁 환경이지만 누구와 당당히 경쟁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비 스포츠 웰니스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는 ICT 융복합 지식을 겸비한 스포츠 웰니스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학부로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은 신체 활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건강을 약화시키는 역설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스포츠학부는 기존 커리큘럼에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과목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학부는 스포츠 헬스케어, 스포츠 재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코칭의 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 헬스케어 전공에서는 ICT 융복합 지식과 스포츠 과학을 중점으로 학습하여 국가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나 퍼스널 트레이너 등의 건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재활 전공은 ICT 융복합 지식과 스포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선수 트레이너나 스포츠 재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 마케팅 전공은 스포츠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국가 자격인 스포츠 경영 관리사와 4차 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경영, 마케팅 전문가, 스포츠 에이전트를 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코칭 전공은 ICT 기술을 활용한 전문 코칭 지식을 습득하여 이론과 실기 능력을 모두 겸비한 지도자, 코칭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공입니다. 우리 스포츠학부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실기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ICT 융복합 지식과 스포츠 과학에 근거한 실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공 관련 국가 자격증과 다양한 스포츠 웰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나노 디그리에 포함된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스포츠학부 학생들은 전공 구분 없이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 전문 역량을 습득할 수 있어 여러분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포츠학부의 교수진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국가자격증 및 다양한 전문 자격증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스포츠 마케팅팀과 삼성 스포츠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스포츠 경영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실습처를 확보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학부 교수진들이 주축이 되어 경일대학교 총장 직속의 4대 중점 연구소 중 하나인 스마트 웰니스 융복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학부 학생들의 취업 역량 확대와 전문 연구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학부 졸업 후 기대되는 취업 분야는 전공별로 다양합니다. 첫째,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센터, 전문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건강관리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수재활센터, 선수트레이닝센터, 프로 및 아마추어 구단 등에서 스포츠재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구단, 스포츠전문기업, 스포츠 ICT 융복합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스포츠시설 전문 경영인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체육 강사, 종목별 심판 또는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으며 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전공에 관계없이 나노디그리를 통해 여러분들은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재학 중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으며 여러 전공의 핵심 역량을 동시에 습득하여 더욱 차별화된 인재로 거듭나 더 넓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전국에 많은 대학과 체육 관련 학과들이 있지만 이제는 대학의 이름보다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내실 있게 제공하는지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피파 U20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며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일궈낸 정정용 감독님은 우리 경일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경일대학교 스포츠학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개척하는 스포츠 웰니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공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화면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경일대학교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